안녕하세요, 여진쌤입니다. 올 여름 너무 무더웠죠?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올리는데, 이번 시간은 그림 보고 말하기 훈련해 볼 거예요. 우리 중 HSK 5급 고급 자격증에서 쓰기 파트에서 보면 그림 보고 80자 이내의 문장 만들으라는 문제가 있어요. 점수가 되게 높아요. 30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 보고 문장 만들기 훈련하면 우리 중국어 구사 능력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중국어 HSK 5급 그 쓰기 파트에서 그림 보고 말하기 이거 고득점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쉽게 문장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 거예요. 끝까지 요공하시고 크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면 남자애가 전화를 걸고 있죠. 우리 말하기 쉽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런 식으로 말 만들어 볼게요. 그럼 누가 어린 남동생이라 할게요. 샤오띠디 언제 어디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어디서 길에서 在路上 무엇을 하고 있냐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给妈妈打电话 샤오띠디在路上给妈妈打电话 이 한마디만 하면 이 그림에 대한 서술은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HSK 5급 보면 글자 80개 되는 문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80개 채우기 위해서는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넣어서 80개를 채우면 돼요. 그런데 그림하고 좀 연관되어야 되니까 말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왜를 도입했어요. 왜 전화했냐. 스토리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이 남자 보면 유치원 같고 또 장난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이 남자애가 유치원에서 집에 오는 길에 장난감 파는 것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엄마 보고 사달라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스토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남동생이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샤오띠디 총 幼儿园 回家的路上 샤오띠디 총 幼儿园 回家的路上 할아버지가 장난감을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요순이 보았다 무엇을? 할아버지가 장난감 팔고 있는 것. 看见 老爷爷在卖玩具. 看见 老爷爷在卖玩具. 그 장난감은 걸을 줄도 알고 또 말할 줄도 안다. 그 장난감은 걸을 줄 안다. 那个玩具会走路. 또 말할 줄 안다. 还会说话.那个玩具会走路，还会说话.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정말 손에서 놓기 아쉽다.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 越看越新奇. 정말 손에서 놓기 아쉽다. 真是爱不释手. 越看越新奇. 真是爱不释手. 그래서 남동생은 길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于是小弟弟在路上给妈妈打电话. 엄마가 오셔서 그에게 하나 사달라고. 让妈妈过来给她买一个.让妈妈过来给她买一个. 마지막에 엄마가 오셔서 하나 사달라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끝난 것 같잖아요. 이제 엄밀히 한국식으로 말하면 남동생이 길에서 엄마에게 오셔서 하나 사달라고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그 한국어 어순, 중어 어순을 좀 쉽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真是爱不释手, 정말 좋아해서 손에서 놓기 아쉽다. 이런 말, 爱不释手, 어렵잖아, 사용하기. 그럴 때는, 真是太喜欢了, 정말 너무 좋아해. 이런 쉬운 말로 바꿔도 돼요. 내가 아는 쉬운 말을 써야 점수 따기 쉬워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선생님 말한 스토리 저는 생각이 도저히 안 나요. 다른 거 하나 더 만들어줄 수 없나요? 여기에서 꼬마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말 한마디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는 자기 마음대로 말을 넣으면 돼요. 그럼 제가 또 스토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꼬마 보니까 되게 어리잖아요. 어머니들은 아이가 밖에 나가면 잊어버릴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또 스토리 만들었어요. 남동생은 나가서 친구들과 놀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엄마는 걱정돼서 남동생에게 핸드폰 주면서 놀다가 한 시간마다 자신한테 전화 한번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남동생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런 스토리로 남동생은 나가서 친구들과 놀 거라고 말했다. 뭐 남동생이 말했다? 무엇을? 이렇게 돼야 되지, 오순이. 小弟弟说要出去跟朋友们玩。小弟弟说要出去跟朋友们玩。 엄마는 남동생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걱정했다. 여기서 어순이, 엄마는 걱정했다. 무엇을? 남동생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이렇게 해야 돼요. 妈妈担心他在外面有什么事儿。 妈妈担心他在外面有什么事儿。 그래서 남동생에게 핸드폰을 주어 于是给小弟弟手机。 그더러 매한 시간마다 엄마에게 전화 한번 하라고 했다. 让他每一个小时给妈妈打一次电话。 남동생은 공원에서 한 시간 넘게 논 후, 小弟弟在公园玩了一个多小时后。小弟弟在公园玩了一个多小时后。 갑자기 엄마 말이 생각났다. 突然想起妈妈说的话。突然想起妈妈说的话。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 걸었다. 于是给妈妈打电话了。于是给妈妈打电话了。 다른 유형의 그림 하나 더 볼게요. 이 그림 보면 두 마리 꼬마 판다가 나무에서 놀고 있죠.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 누가? 두 마리의 귀여운 꼬마 판다가. 两个可爱的小熊猫 어디에서? 나무에서. 在树上,무엇을 하고 놀고 있다. 玩耍. 两个可爱的小熊猫在树上玩耍. 요 한마디만 나오면 그림에 대한 서술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돼요. 판다한테 왜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사람으로 바꿀게요. 나. 그러면 일요일에 나와 이 동생이 동물원에서 판다를 구경하는 거. 그런 걸로 스토리 만들게요. 그러면 일요일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언제, 일요일에, 星期天, 누가. 나와 여동생은, 我和妹妹, 어디에서, 동물원에서, 在动物园, 무엇을 하고 있냐. 보고 있다. 看着, 무엇을, 두 마리 귀여운 꼬마 판다가 나무에서 놀고 있는 거. 两个可爱的小熊猫在树上玩耍. 다음은 내 느낌이나 뭐본거 그대로 서술하면 돼요. 두 마리 꼬마 판다가 어리숙하고 둔탁하게 나무에서 기어 올라갔다 기어 왔다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两个小熊猫 笨头笨脑的在树上爬来爬去，可爱极了。两个小熊猫笨头笨脑的在树上爬来爬去，可爱极了。 여기서 笨头笨脑는 어리숙하고 둔탁하단 그런 모습인데 되게 생동감 있긴 한데 이거 어려움 이런 거 빼도 돼요. 그냥 안 써도 됩니다. 꼬마 판다는 아이처럼 사육사를 따라다니거나 또 사육사도로 안아달라고 한다.
像孩子一样跟着饲养员，还让饲养员抱一抱。小熊猫像孩子一样跟着饲养员，还让饲养员抱一抱。아주 재밌다. 好玩极了，好玩极了。난 정말 팬들을 안아보고 싶다. 我真想去抱一抱小熊猫，我真想去抱一抱小熊猫。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 이것도 80도 넘을 수 있어요. 아, 이 그림 보면 선생님과 똑같이 생각이 안 나고 다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꼬마 판다는 나무에서 떨어졌다. 이것도 중국어순 똑같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냐? 小熊猫从树上掉下来了。小熊猫从树上掉下来了，그러나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可是一点也没受伤。可是一点也没受伤。또는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죠. 내가 꼬마 판다를 한번 불렀더니 꼬마 판다가 머리를 돌려서 나를 한번 봤다. 我叫了一声小熊猫，小熊猫回头看了我一眼。我叫了一声小熊猫，小熊猫回头看了我一眼。이렇게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 어렵지 않죠? 그림은 스토리식으로 문장 만들기 해본 건데, 이번 그림은 설명하는 식으로 문장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 보면 여자애가 커피 마시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우리 똑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 누가? 여동생이라 할게요. 매매 어디에서? 在 카페店 무엇을 하고 있냐? 한편으로 커피 마시면서 한편으로 핸드폰 보고 있다. 그러면 一边喝咖啡一边看手机。 매매在咖啡店一边喝咖啡 이边看手机이 한마디만 나오면 이 그림에 대한 서술은 끝난 거예요. 다음은 이 그림과 연관된 하고 싶은 말 하면 돼요. 요즘 보니까 젊은 애들이 휴대폰 되게 좋아하죠. 어디서든 다 휴대폰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대한 좋은 점을 서술하는 그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디에서든 핸드폰을 떠날 수 없다. 핸드폰 항상 가지고 있다.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最近年轻人 어디에서든 핸드폰을 떠날 수 없다. 不管在哪儿都离不开手机。最近年轻人不管在哪儿都离不开手机。 여기서 不管 都 접속사가 들어갔어요. 뭐 어디에든 뭐 상관없이 뭐다 그렇게.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因为用手机能做的事太多了。因为用手机能做的事太多了。 첫째, 핸드폰으로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다. 第一，用手机可以跟朋友聊天。第一，用手机可以跟朋友聊天。 둘째,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 第二，用手机可以拍照或拍视频。 第二，用手机可以拍照或拍视频。 셋째, 핸드폰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第三，用手机可以搜索我想要的一切信息。 第三，用手机可以搜索我想要的一切信息。 넷째, 핸드폰으로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수 있다. 第四，用手机能看到有意思的电影或电视剧。 第四，用手机能看到有意思的电影或电视剧。 다섯째,
핸드폰에는 많은 아주 웃기는 동영상이 있다. 第五，手机里有很多特别逗的视频。第五，手机里有很多特别逗的视频。 여섯째, 많은 회사 일을 핸드폰으로 완성할 수 있다. 第六，很多工作都能用手机完成。第六，很多工作都能用手机完成。 핸드폰 하나 있으면 우리 생활은 풍부하고 다채롭게 변한다. 有了一个手机。 我们的生活变得丰富多彩。有了一个手机，我们的生活变得丰富多彩。 설령 혼자라 해도 외롭지 않다. 即使是一个人也不会感到孤独。即使是一个人也不会感到孤独。即使也 설령 뭐뭐더라도 이거 접속사죠. 당신들도 이렇게 생각하나요? 你们也这么认为吗?你们也这么认为吗? 여기서 보면 너무 길어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아마 이 150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섯 번째까지 좋은 점 쓰지 말고 한 두세 가지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뒤에 有了一个手机,我们的生活变得丰富多彩。 이런 말 만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아주 쉬운 말 한마디로 마무리해도 돼요. 你们也这么想吗? 너희들도 이렇게 생각해? 그 认为란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想으로 쉽게 바꿔도 돼요. 핸드폰 좋은 점에 대해서 라이를 하는 거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여자친구가 커피숍에서 남자친구 기다리는데 남자친구가 늦게 온다는 식으로 스토리 만들면 돼요.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동생은 어제 오늘 오후 이 커피숍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여기서 어수는 주어, 수로, 목적어로 여동생은 어제 약속했던 무엇을 오늘 오후 이 커피숍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이렇게 할 거예요. 妹妹昨天约好今天下午在这个咖啡店见男朋友。 妹妹昨天约好今天下午在这个咖啡店见男朋友。 그러나 남자친구가 갑자기 전화와서 可是男朋友突然来电话。 길에 차가 막혀서 그는 아마도 30분 늦게 도착할 수도 있다고 했다. 路上堵车。 他可能晚到30分钟。路上堵车，他可能晚到30分钟。 유동생 어쩔 수 없이 먼저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妹妹只好先点了一杯咖啡。妹妹只好先点了一杯咖啡。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然后, 一边喝咖啡, 一边看手机, 打发时间. 然后, 一边喝咖啡, 一边看手机, 打发时间. 아, 그런데 글자가 몇 글자 부족하다. 그럼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한두 개 추가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녀는 남자친구가 빨리 도착하길 바랬다. 她希望男朋友快点到。她希望男朋友快点到。 또는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무슨 음료를 마실 거냐고 물어봤다. 순이 좀 헷갈리죠. 연동문이니까 동작의 순서 따라 먼저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다음은 남자친구에게 물었다. 다음은 무슨 음료를 마실 거냐고. 她发短信问男朋友喝什么饮料。她发短信问男朋友喝什么饮料。
어떤 분이 얘기해요. 한국말이라면 선생님 말한 대로 하면 금방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중국말이라 어떻게 구사할지 모르겠다고. 그죠? 어순이 달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시험 보러 간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빠지句, 背字句 또는 让 实教 사익의 의미가 들어간 그런 문장을 만들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런 문장을 만들면 쉽게 어순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접속사 같은 것도 아주 자신 있으면 쓰지 말라고. 접속사를 썼으면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순 틀리기 또 쉬워요. 될수록 주술 먹으로 간단한 문장 만들어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80자 만들으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읽는 사람이 무슨 내용이 쓰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또 문장도 순통해서 점수를 많이 딸 수가 있어요. 다음은 원고지 쓰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문장의 앞에는 두칸 띄워놔야 돼요. 이거 동그라미는 한국어 마침표예요. 똑같은 거예요. 문장이 한개 문장 끝났을 때 이거 동그라미 쳐줘요. 한 칸을 차지하죠. 이 또하, 또한 이거는 쉼표. 한국어 똑같아요. 문장이 안 끝난다는 뜻이에요. 안 끝났을 때 이래 쳐주는데 맨한 칸을 차지해야죠. 问号 이거 물음표 똑같아 한거 물어볼 때 이거 똑같이 한칸 차지해요. 第一, 第二, 第三 첫째, 둘째, 셋째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병렬할 때는 이거 分号 이 分号를 달아줘요. 第三 이거 반점 이거 쉼표죠. 이 쉼표는 한개 문장이 아니라 이 말하다가 잠깐 쉬어도 이거 반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쉼표 句号 마칠 때꼭 句号 써줘야죠. 오랜만에 영상 올리죠? 제가 처음 영상 편집할 때부터 자세가 안 좋게 계속 컴퓨터 편집해서 그런지 목 디스크에다가 이제 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컴퓨터 할때 좀만 집중하면 목도 굳어버리고 팔도 저리고 어깨도 다 아프고 이제 목 디스크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자주는 영상 못 올리고 가끔씩 이제 올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잊지 않고 자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계속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